전 도망 같은 거 친 적 없습니다. 증거가 든 봉투 여기 이분한테 분명히 넘겨주고 급한 일이 생겨서 미국으로 간 것뿐이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? 그 급한 일이 뭔데요?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전화 한 통 없이 그렇게 달아난 이유가 뭐냐고요? 그걸 내가 왜 설명해야 됩니까? 캥기는 게 없음 왜 말을 못해? 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당신들한테 털어놓을 이유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달아나 놓고 왜 전화 한 통 없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사기꾼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. 그때 난 장 대리님 문제가 다 해결됐는 줄 알았습니다. 이분 말대로 의식도 회복하고 인사위원회 제출한 증거로 누명도 벗고 내가 따로 전화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정리가 된 줄 알았다고요. 정리? 정리는커녕 당신이 빼돌린 그 증거 때문에 우린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그 증거만 내놔요. 당신이 빼돌린 그 입금 계좌가 적힌 종이만 내놓으면 우리도 당신을 볼 일 절대 없으니까. 이분한테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어허! 난 분명히 그때 백지를 받았다고, 백지를! 그럼 그때 그 승리는 계좌 추적 부탁했던 친구 있죠?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계좌 주인 좀 알아봐줘요. 그게 안 되면 그 계좌 번호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요. 그건... 아, 표정을 딱 보아하니 답이 딱 나오네. 이 인간 그 계좌번호 가르쳐주면 내가 장견우가 아니라 멍견우예요, 멍견우. 그거 안 가르쳐주면 여기서 절대로 못 나가요. 그때 내 핸드폰이랑 같이 그 친구 연락처까지 잃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계좌번호도 계좌 주인도 안 가르쳐주겠다? 거봐요, 에?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, 어? 아니, 리베이트도 공소시효 같은 거 있어요? 휴대폰까지 찾아놓고 기다릴 땐 전화 한 통 없다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5년이나 지난 후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? 휴대폰을 찾아놓다니요? 그때 내 휴대폰을 그쪽이 갖고 있다고요? 있으면요. 갖고 있으면 돌려주십시오. 그 안에 중요한 사진 있습니다. 아, 그 할머니 사진이요? 그건 챙기고 싶다고요? 좋아요. 그 계좌번호만 내놓으세요. 그거 당장 돌려줄 테니까.